야, 표범 이렇게 컸어? 존나 큰데? 아, 크구나, 표범이. 그래도 고릴라한테는 안 돼. 치타. 와. 아, 호랑이 진짜 크구나.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호랑이 마주치면 산군님이라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랬구나. 대가리도 무지하게 크네. 실제로 봐야만 또 그 크기가 가늠이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 더 크겠다. 야. 야, 그래, 조성모. 150만 장 돌파한 괴물신인. 그때 수만, 그, 가요계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래야 되나? 황금기였다 그래야 되는 게 맞겠죠? 예, 90년대 중후반 때 이렇게 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신승훈, H.O.T., 잭스키스, 핑클, S.E.S. 예,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 황금기 때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보였던 조성모. 예. 얼굴 없는 가수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고, 미성이었고, 그죠? 어. 압도적이네. 진짜. 조성모. 야. 조성모 대단했죠. 근데 성대에도 맛이 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지금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 뭐야 히든싱어에서 그때 좀 약간 일라 광탈을 했기 때문에 어 맛이 많이 갔어 성대가. 아시 안타깝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창법의 개선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던 가수로 알고 있어요. 좋은 곡도 많이 냈고 아시나요도 있고 그죠? 투앱은 아시나요 파리의 연인 OST 사랑해주겠니 피아노 다짐 좋은 노래 엄청 많죠. 가시나무 예. 8곡 10곡 될걸요? For Your Soul 불멸의 사랑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참 피곤하게들 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미리 조기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놓은 거겠지만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궁, 포궁, 저출산, 저출생, 미혼은 비혼, 여직원, 직원.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어떤 성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바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네요. 조카라 마이싱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자궁을 포궁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저출산 시대, 저출생. 뭔 차이예요? 왜 오히려 더 어렵고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단어가 있는데. 예? 미혼, 비혼. 여직원, 직원, 시댁, 시가. 그렇게 크게 뭐 저기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들 피곤하게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울어진 말들이래, 이게. 씨발할련들, 정말. 이거 설마 또 여성가족부가 만든 건가? 아,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저런 거 보기만 해도. 이게 뭐야? 아, 벗으면 달라진다. 그래요. 미친놈이네, 이놈. 야, 내가 예전에 남겼던 그 콩국수 리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너이 의도가 의심이 간다. 사장님, 콩국수 안 드셔보셨죠? 야, 그짤 갖고 와. 그, 이딴 걸 9,500원에 파세요? 건더기도 하나 없고, 맹물 후추 범벅탕이네요. 딱 보니 공항에서 오갈 때 없는 사람 상대로 호객장 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역겨워서 다시 난가요? 인천공항에서 식당에서 밥 시켰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리뷰 남겼다. 너임? 이응이응. 이런 짓 때문에 급이 급행이란 말을 듣는 겨. 어? 왜 이거를 왜 네가 아니 이거를 왜 따라해? 넘어갑시다. 인도간 그 BJ들 뭐 최근에 이제 고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한명 고소하고 댓글들 인터넷상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댓글 나쁘게 단 사람들. 예. 근데 되려 다른 나라에서 본이 유튜브 시청자들은 응원을 해주네요. 편견을 깨부쉈다. 막상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댓글 섹션을 보니 안타깝다. 인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죠. 인도 사람들도 유튜브를 하니까 쳐다만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두 명의 BJ들은 한국에 잘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네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쳐다보는 것 자체로도 사람이 위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건 사람이 그 사람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예. 불편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죠? 너무 빤히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 서지 않는 것처럼
강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콘서트 사람은 어딜 가나 똑같지만 이게 약간 변역기를 돌려갖고 약간 좀 어색한데 쳐다본다고 해서 다 모두가 강간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저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의 의견이구나. 이걸 JTBC에서도 달았다고? 무섭지만 용기를 냈다. 자, 한 여행지를 방문한 두 여성 BJ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희가 블러를 쳤지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는 저 두 여성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춥니다. 아, 또 다른 곳에서도 저렇게 뭐 제로투 댄스라는 거죠, 저거. 자, 그런데 여기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자, 현지 남성들이 저렇게 두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저 BJ들은 이 상황을 약간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블러를 치진 않았습니다만 현지 남성들 표정. 아, 이거 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님. 네. 아, 이거 지금 오늘 되게 참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불편합니다. 근데 뭐 저 여자분들이 뭐 나쁜 의도는 아니시겠죠. 뭐 본인은 용기를 내서, 왜냐면 용기를 내셔서 인도까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성 BJ 두 명이 인도 여행 중에 노출 있는 의상을 입은 건데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고 재밌는 방송도 하고 싶어서 갔다. 그리고 이제 선을 넘지 않는 내에서만 방송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어도 되냐라고 현지인 가이드나 영무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뭐 저기 뭐 너무 빈민초만 안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뭐 보통 용기를 내서 갔다 그러면은 뭔가 이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던가 뭔가 누군가 뭐 인류애를 가지고 위험한 곳으로 갔다 뭐 이런 것만 더 어울리는데 굳이 인도 남성들한테 저렇게 둘러싸여서 한국 여성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뭐 본인들의 자유지만 여성인 저도 조금 보기 불편합니다, 사실. 예. 백 변호사님, 저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오히려 야, 니들 위험해! 그러지 마! 뭐 이렇게 만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박 소장님이 보기 불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편한 걸 넘어서 저분들 진짜 걱정됩니다. 아,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인도고요. 저들이 왜 저희 갔을까요? 왜 용기를 냈을까요? 별풍선 5만 개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별풍선 5만 개면 대략 한 550만 원 정도 됐는데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곳에 간 건데요. 인도 같은 경우 한 해 평균 성폭행 사건 3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성폭행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인권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뭐 해외에 뭐 토픽 같은 거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간 건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피해를 보면 우리나라 공권력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 뭐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래요. 뭐 외교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뉴스에서 한 얘기는. 근데 뭐 여러분도 생각이 다 다르겠죠. 예. 넘어가시죠. 아이씨. 존나 잔인하네. 아, 야생은 진짜 잔인한 것이야. 톰슨과 젤 머가리를 들고 유유자적하면서 걷고 있는 이 악어의 모습을 보니까
자연은 참 무섭다. 머리 하나 건졌어. 이건 왜 올렸어? 애저 그 자체네. 진짜 아기 돼지네. 항공 망하는 거 아님? 8월 무역 적자 94억 7천 달러, 7천만 달러. 통계 작성 후 66년 만에 최대치로 무역 적자를 달성했다.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 수출 6.6% 한 자릿수의 증가에 그쳐 수입은 원유 가스 급증의 역대 최대, 에너지 수입은 91.8%. 나라가 참 그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반도체가 있겠죠. 26개월 만에 수출 감소. 중국 수출도 5.4% 줄었다. 땅이 좀 좋은 땅은 아니야. 쓰레기 땅이야. 삼면이 바다면 뭐 하냐고 씨벌. 에? 환율도 엄청 오르고. 전기차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바이든, 한국산 차별 진통 길어지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가 귀엽다고 했어, 이 여자를? 귀엽네. 아, 이 친구 저기네. 그 예전에 저기 뭐야, 그 서큐버스 그거. 맞아. 그 짤 좀 갖고 와봐. 또 보고 싶네. 링크 좀 줘봐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닌데요? 메모 찾아. 아, 이거다 이거. 자, 문자리 뭐야? 이건 왜 넣었어? 못생긴 여자의 신세한탄. 나도 연애라는 게 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개팅 어플 깔았어. 진지했던 어플. 최근 몇 번 좋은 남자분들이랑 연결됐었어. 연속으로 이성으로서의 감성은 감정은 안 든다고 까였어.
지금도 연결 중인 분인데 내가 먼저 번호를 드렸는데 아까 카톡 친구 추천 한 명 늘었다가 지금 다시 보니 원래대로 돌아왔네. 내 번호 저장했다가 카톡 프로필 보고 삭제했나 봐. 나름 고르고 고른 그나마 괜찮은 사진이었는데 그분한테 집중하려고 어플 계정도 휴면했는데 아쉽다. 아, 소개팅 어플로 일단 대화를 좀 진중하게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카톡을 줬는데 카톡 보는 그 단계에서 서류 면접 단계에서 이제 자꾸 탈락을 하게 됐군요. 예, 스펙이 안 되니까. 이게 예, 스펙이 안 되니까. 난 소개팅이 안 들어와.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는 건 내가 별로라는 뜻인 걸 나도 알아. 주변에 미안해서 시켜달라고도 못하겠어. 나도 어플 같은 거 하기 싫은데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네. 나보고 툭하면 못생겼다고 미안하지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시집은 못 갈 테니까 자유롭게 혼자 살라던 우리 아빠도. 아빠가 딸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아하. 나 취직했을 때 이제 공기업 들어갔으니 시집 갈 수도 있댔는데 미용실을 갔다 와도 옷을 사 입어도 운동을 해도 화장을 바꿔도 동호회니 소모임이니 해도 별 성과가 없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아이가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피해의식이 쌓였다고? 궁금하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맞아요. 근데 진짜 못생긴 여자로 사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있잖아요. 그 누구도 거들떠봐주지 않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잘못되면 패미의 길로 가고 잘되면 이제 성격 좋고 또 그런 친구로 이렇게 주변에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성격도 많이 유해지고 그래가지고 유쾌하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막 유쾌해졌어 성격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들도 생기고 여자친구들도 생기는데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지. 이성적으로 누군가한테 접근하려고 했는데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꼬꾸라지고 팍 떨어져 버린다 이거지. 그때 좌절감을 맛보겠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못생겼나요? 아니, 제가 못생겼어요? 안경 부숴보라고요? 안 돼요. 제가 못생겼나요?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시죠. 진짜 개시 이벌같이 생겼다. 갓 태어난 타조 같아요 형님. 예. 그... 건전 마사지 기도볼 거 같이 생긴. 저는 비만 탈모 100대 똥땀 그 자체. 저는 못생겼어요. 못생겼지만 귀엽죠. 근데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못생겼잖아요. 여자들이 여러분들 면상 보면 대인지를 피하듯이 피하잖아요. 맞죠? 팩트죠? 용식이 MC 다시.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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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우와! 우와! 화승포네 그냥. 그니까 멋있다. 일진들 손에 들어가면 족된다고? 그럼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저거 이제 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학교 저기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일진들 손에 저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큰일이 난다. 급이 다른 해외 자라니? 일마들 돌았네. 일부러 차 앞에 저러고 저지랄하고 다니네. 미친놈 마냥. 와, 또라이 아니야? 타이밍 조금이라도 찔끔 잘못하면은 그냥 그냥 메시드 포테이토 되겠는데? 야, 자라니 수준. 싸가지 존나 없네. 뒤통수 존나 세게 때리고 싶다. 아니 싸가지가 근데 너무 없다. 운전자들 놀랄 거 아니야. MBTI별 꼬시는 방법. 나를 꼬시는 방법이 있어. 이거 코순이들이 꼭 참고해야 될 필수 서적이네요. 코순이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 ESTJ에서 ISTP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예. 대부분 맞다고 하더라고요. 대담하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에 사용한 능숙한 탐험명. 일단 예의 발라야 되고 매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여자도 남자한테? 하긴 그건 그래. 말 싸가지 없게 하거나 좀 뭔가 그 티가 나면은 날티 나면은 바로 정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책임감 있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 평소엔 귀엽지만 자기 일할 땐 진지하고 의젓하게 행동해야 되고 어리광 부리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아야 되고 개인 시간을 존중해줘야 되고 사적인 부분은 너무 물어보면 안 되고 너무 오글거리는 애정 표현은 지양하고 텐션 높이거나 감정 기복 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 근데 그니까 공통 아니야? 그치? 그냥 적절한 어떤 그 적절한 어떤 그런 저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만 좀 해주면은 꼬시기 쉬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나는 꼬시기 쉬워 보이냐? 아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왜냐면 이제 MBTI를 떠나가지고 못생겼을수록 이 유혹에 취약한 거는 맞죠. 예. 이 면상이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을수록 유혹에 취약한 건 팩트예요. 예.
이거는 뭐 주영이야?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형. 얘가 그렇다는 거야? 카리스마 좆도 없던데? 청중 1도 압도 못하던데? 리더 못되겠던데? 맞냐 이거?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공감해주기, 어른스럽게 이 사람한테 행동해야 되고, 사소한 것들까지 잘 챙겨주며 스윗함을 어필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잘 웃고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도덕적이고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리액션 많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줘야 되고, 때묻지 않은 선함과 순수한 모습. 씨발 나랑 존나 안 맞는데? 씹털락인데 이거. 결혼 바이럴. 지옥편 유전자 불일치. 지옥편.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유주은이 누구? 유주은이 누구야? 유주은? 고 유주은 배우. 장례식장에서 한예종 동문들. 유주은? 누구셔?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야? 아이고. 왜? 아, 유서가 있었구나. 먼저 가서 미안해. 엄마, 아빠, 할머니, 오빠. 진짜 미안해. 내 마음이 살고 싶지가 않다고 소리를 지르더라. 내가 없는 일상이 어쩌면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줘.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 나 지금 하나도 슬프지 않아. 아주 의연하고 덤덤해. 아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와서 그랬던 것 같아. 난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 아무도 탓하지 말고 살아줘.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어쩌면 내 전부였고 내 일부였어. 근데 그 삶이 참 쉽지 않더라. 다른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 그게 너무 절망적이더라.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그것만 하고 싶다는 건 저주라는 것도 깨달았어. 일이 없었나 보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보내시진 않으시겠지. 내 마음 헤아려 주시겠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나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게 나의 힘이었고 내 웃음이었어. 절대 잊지 못할 추억 가지고 끝까지 살았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다. 아, 표현 잘 못해서 미안했어. 내 마음 알아줄 거지? 엄마 아빠 사랑해. 울지마 제발 부탁이야. 아... 그러게 이건 이 그 연기가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같은데 3년 전 연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이 잡히지 않아서 많이 우울했던 듯. 눈가가 다들 시뻘개져서 있는데 이제 유언이야 유언. 유언 같아. 그래 우리나라만 유독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장례 문화가 굉장히 슬픈 좀 그런 쪽으로 서게 되는데 안 그런 것도 있어. 오히려 막 좋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춤추기도 하고 그래 이게 진짜 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만 하고 그걸 이제 업으로 삼고 그걸 이제 그것만 하고 살기에는 진짜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또 있지. 그래도 뭐 7.8기란 말이 있듯이 뭐든지 한쪽 분야에서 정말 후회 없이 내 인생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끝까지 10년 이상 한번 담궈 보면은 뭐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는 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왜냐면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현실적이어야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는 약간 보험 같은 그러니까 보험은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나는 사실 전자에 가까워. 나는 좀 전자에 가까워. 10년 이상, 10년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타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뭐냐면은 내가 이걸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좋았거든. 근데 이게 업이 되고 이게 일이 되고 이게 돈 버는 수단이 돼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다 이거야. 버는 일이 돼버리면 있느냐, 없느냐는 개박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너 알고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나이 먹고 나서 후회하더라고. 왜 그냥 두려워서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갖고 내가 그냥 안 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나이 먹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또렷하게 뭐가 돼 있지도 않아. 그치 돌아보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지. 전자는 10개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일 쓰레기 같은 행동이 뭐냐면 이제 방구석에서 망상만 하는 경우. 누워서 망상만 하고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면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집에서 자택경비원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막연하게 남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아니 그... 내일부터는 내가 각생 산다니까 내일부터 내가 갓생산데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루고 뭐 이런 거 좋은데 진짜 제일 내가 솔직히 해봐서 알아. 24살 때 솔직히 약간 위기였어. 그 좋아하던 노래도 때려치우고 뭔가 이게 당장 마음이 급해갖고 즉각적인 피드백만 바라는 거야 자극적으로. 예. 뭐 열심히 음악을 하고 그랬으면은 뭐 공연이라도 뛰었을 것이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열심히 뭔가 좀 그쪽 오리지널 완전 그런 루트로 가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그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즉각적인 피드백이 와야만 해. 성공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조바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랑 완전히 멀어지고 처음에 음악을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지만 예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난 최고의 유튜버가 되겠어? 깨달았다. 이 방송부터 꺼야겠다. 나 먼저 탈출한다. 난 프로게이머가 돼야겠어. 근데 더 비참한 게 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더 비참한 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갈피를 잃은 거지. 그게 우리라고? 틀딱새끼 맨날 저 소리 한다고? 아가리 닥치라고? 그만 그만 그만. 아니 뭐 씨발 그래. 아 이거 맞아. 솔직히 인터넷 방송 보면서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 화면 속 액정 안에 있는 BJ가 잔소리 하는데 그것도 듣기고 그 내가 일단 소리 들으려고 방송 보는 건 아닐 텐데 말이야. 교훈 주는 척 하고 싶은 BJ와 드립칠 당만 보는 시청자들 환상적이네. 저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요.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현실적인 얘기 그만하라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게 존나 웃기노.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요. 나가서 일들 해서 좀 돈 좀 벌어오세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월급에 조금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저는 여러분들 똥 찌꺼기 봤는데요. 예? 돈 좀 버세요. 나가서 돈 좀 벌라고. 개미 똥구멍을 빠세요. 개미 똥구멍 많이 먹어봤죠? 여기 똥찌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똥찌꺼기 고맙습니다. 맞아요. 내일부터 좀 일을 하셔서, 예. 요미 누나님 고맙습니다. 풍막 채팅은 치지 맙시다. 안 쏘시는 거 이해하고 다 좋은데요. 예, 그건 하지 마세요. 풍막 채팅은. 예. 똥찌꺼기 날라갑니다. 잘 받아보고 쇼 버킹. 고맙습니다. 호트야, 내가 이래서 네 월급 준다. 닥쳐. 고맙습니다. 오늘은 3일이니까 4일부터 열심히 살게요. 예, 그러세요. 예. 아니 100개짜리 그 저기 사운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내 목소리로 내가 할 만한 게 뭐 없나? 수 그걸로 하라고?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멘트 같은 거 없어요? 100개 쏘는 거, 500개 쏘는 거, 300개 쏘는 거, 100, 300, 500, 1000. 예. 그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글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며칠 전에 이제 철구랑 같이 연락을 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부담스럽다고. 예. 그리고 욕 먹기 싫다 그랬어요. 예,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안 합니다. 신께 맹세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괜한 얘기 방송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내일 진짜로 저 저기 하는 거죠. 성접창단 할 거예요. 예. 진짜로 안 해요. 진짜로. 진짜로 안 하면 진짜 찐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희망사항일 뿐이고 저는 이제 좀 예 재방송하면서 그렇게 좀 네 좀 가고 싶습니다. 예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우리 호영 좀 봐줘 가축들아. 우리 어나니머스가 또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추워라. 그래도 추린 차차가 또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크루라는 게 이제 또 수많은 팬덤이 또 모여 있는 또 곳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예, 또 워낙 또 다른 팬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피해 주기도 싫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대형 팬덤들 업고 가려면 힘들긴 하겠지. 맞아요. 맞습니다. 언젠간 부딪힐 일 아니냐고? 그건 네 생각이고요. 예. 추석에도 방송하지? 응? 추석에 그냥 뭐 하루 정도만 쉬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정확하게. 가족들한테 연락 오면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네, 남자는 얼굴님 팬가입도 하시고요. 예, 좋은 말씀 얻어갔으면 그만큼 팬가입은 좀 해주세요. 장문으로 치지 마시고요. 예.